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언뜻 봐서 만원권 지폐인데 우리가 쓰는 지폐와는 많이 달라 보이죠. 위조 지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곳 가게에서 진짜 손님이 내고 간 돈입니다. 업주는 사진과 함께 은행 가면 바꿔주느냐고 묻기도 했는데요. 사진 속 앞에는 1973년 발행된 만원권 지폐가 맞고요. 앞면에는 세종대왕 초상이, 뒷면에는 경복궁과 근정전이 그려져 있습니다. 지난 1981년 발행이 중단됐는데 손님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 돈을 갖고 있었을까요? 해당 지폐는 중고거래 앱에서 현재 20에서 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데요. 누리꾼들은 구하기 쉽지 않은 지폐에 고의 간직하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